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제이입니다. 마니. 자, 오늘은 제이 마니가 먹게 될 음식은 뭔가요, 마니님? 자, 오늘은 동해 기정떡. 일명 뭐라고 하죠? 기정떡이에요. 안 돼. 기정떡입니다. 예전에 네. 한번 우리가 먹은 적이 있었는데요. 기정떡이 종류가 엄청 많아요. 지금 채팅창에 보면 우리 유정이가 보내준 기정떡도 있었는데요. 제가 그래도 여러 가지 기정떡을 먹어본 것 중에는 이 친구가 가장 으뜸 넘버원인 것 같아요. 제일 좋아하는, 제일 맛있는 동해 기정떡. 제이가 제일 좋아하는 동해 기정떡이에요. 네. 이 친구 좀 맛있어요. 버러에 구워 먹을 거예요. 버러. 무가연 버러. 그 있잖아. 얘가 다른 그 기정떡이랑 틀린 게 뭐냐면 진짜 쫄깃쫄깃해요. 되게 부드러우면서도 퐁신퐁신한데 다른 친구들보다 훨씬 진짜 쫄깃쫄깃해요. 저 아주 질김에 쫀득쫀득이 아니라 부드러움 속에 쫀득쫀득 쫄깃쫄깃. 불규칙. 그렇지. 됐어요. 얘는 하얘니까 뒤집어져 이렇게. 아, 또 석고님 그래도 좋아하시지 않을까? 이렇게 구운 빵 이렇게 맑게 구운 빵 좋아하세요, 석고님. 석고님 데리고 오세요. 자, 이렇게 버터에 노릇하게 구워보았습니다. 자, 가까이서 비주얼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 구우면 제일 맛있게 생긴 친구가 어떤 친구일까요? 말 아 맞춰보세요. 너무 잘 구웠죠, 우리 마니. 노릇노릇노릇. 와. 아, 버러엔 노릇노릇노릇. 빨리 먹고 싶다. 그러게요. 빨리 먹어봅시다, 마니. 먹어보세요. 마니 동그란 거 먹어요. 한 개 더 달라고요? 아, 또 구우면 되죠. 오늘 뭐 고양이 강아지 다 들어왔네. 초코님! 골라주세요. 다 드릴게요. 아, 아이고, 초코님 더 드릴게요. 더 드릴게요. 우리 구우면 돼요. 빨리. 그 접시 없어요? 여기가 접시 가야하는데. 좋아, 접시. 아, 아, 초코님. 고양이들은 다. 아, 어지럽다, 정말. 아우, 초코님 맛이. 아이고, 초코님, 이렇게 구운 거 내가 좋아한다 그랬지, 말 초코님. 네. 큰일 났다. 야, 우리 다시 가야 되겠다. 초코님, 빨리 말해요. 몇 개요? 네 개. 더? 더요? 빨리 말해요. 아니야. 아, 정말. 아, 고양이 판. 고양이 난리가 났다, 지금. 왜 다 들어왔죠? 한 개 드세요, 제니. 먹어봐요, 마님. 네. 이거. 아니, 이거 먹어요. 아니, 내가 이거 먹게, 그거 먹어. 네. 따끈따끈할 때. 아, 소리. 조건님이 다시 올 수밖에 없었네요. 진짜 맛있어요. 짱맛, 와. 역시 동해 기정떡이 최고야. 동해 기정떡 여러분들 잊지 마요. 동해 기정떡 잊지 말아요. 그냥 어렴풋이 발효된 술빵 그런 맛이 아니에요. 그랬다 이게요. 버터가 최고라기보다는 살짝 구운 기정떡이 진짜 맛있는 거예요. 정말 진짜 맛있어. 와, 안 구워봤. 나도 옛날에는 그냥 먹었었거든. 우리는 옛날 우리 영상 보면은 동해 기정떡 그냥 먹어요. 그때는 맛있다고 난리가 났단 말이에요. 안 구워 먹었었는데 지금 끝장나요 진짜. 자, 고소하면서도 살짝 단짠 맛이 나고 진짜 맛있어. 다른 기정떡 드시면 안 돼. 동해 기정떡. 예. 여기가 근데 엄청 많이 밀려 있어. 보통 택배도. 그냥 먹는 것보다 구워 먹는 게 훨씬 맛있나요? 둘 다 맛있어. 인정. 진짜 취향에 따라 드시면 돼요. 자, 이렇게
다시 또 버터에 구웠습니다. 어쩌다 보니 두 판 구웠네요. 와, 갑자기 또 예고치 않게 또 네. 방송 사고 아닌 방송 사고가 났네요. 네. 아우, 어머니. 아유, 그렇게 맛이 있으십니까? 자, 다시금 동해 기정떡 가까이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번 게 더 맛있게 구웠지롱.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네? 아니, 그냥 시청자분들께. 더더 이쁘게 구워졌습니다. 이야. 우와. 응, 먹고 싶어. 소리가 날까요? 소리가. 이유는 앞전에 있던 건데. 손이 난다! 달라져. 쫄깃쫄깃. 말이 필요 없어. 맛있는 식빵 버터에 구워도 맛있잖아요. 근데요, 그 친구보다 훨 배배배배배배 맛있어요. 와. 진짜입니다. 마이크로 가주세요. 응? 잠깐만. 엔지. 엔지. 네. 좀만 기다려요. 그냥 뭐. 근데 진짜 맛있다. 와, 이게 맛있습니다. 이게 아 질기거나 그러진 않아요. 제가 가보겠습니다. 잘 눌렸어 이제. 우와. 근데 개인적으로는 여기에 또 꿀적으로도 진짜 맛있을 것 같아요. 꿀이요? 네. 난 싫어요. 난 그냥 이대로가 좋아요. 이것도 좋죠. 응? 이것도 좋죠. 난 이거요. 이 기정떡만의 그 맛이 있어요. 정말 다른 기정떡과 틀린 맛이 있습니다. 질감이 틀려요, 일단. 질감도 틀린데, 씹으면 씹을수록 맛있다는 생각이 들 거예요. 이게 자극적이지 않고, 푸삭푸삭하지 않고, 퍽퍽하지, 이거 안, 그렇지 않으니까, 와. 기정떡이 솔로 발효한 떡이라 일반 떡보다 공기층이라고 해야 하나? 뱃살기의 촘촘함이랑은 좀 다른 구멍이 있는데 그 구멍 사이사이에 버터가 스며들어서 느끼하진 않나요? Never. 대답 참 간단하죠? 먹고 싶구나. 뭔 요정? 들어봐요. 약간 여기 동해기정떡은 좀 신세대 동해기정떡? 좀 젊은 층을 노린 그런 떡인 것 같아요. 저는. 떡 안 좋아하시는 분들도 좋아하게 만든 맛있겠어요. 퐁신퐁신 아삭아삭 질감과 식감이 열일 중이네요. 후식도 순삭하시겠네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게 굽는 노력에 비해서 너무 맛있네요. 너무 빨리 사라져. 감사합니다. 하나씩 먹으면 되겠네요, 이제. 개수가 맞았어요? 혹시 개수 맞았어요? 몰라요. 예, 일부러 이렇게 항상 이렇게 만들었는데, 그냥. 똑같이 먹었나요, 혹시? 네.
근데 굽는 노력에 비해서 너무 맛있어서 금방 사라져요. 굽는 시간은 오래 걸리는데 더 빨리 사라지는. 똑같이 먹었어요. 느낌 탓이에요? 똑같이 먹은 것 같아요. 소리 들어봐요. 아쉽네요. 오늘 1차도 좀 많이 먹었는데 아쉬워요. 천장 안 까지게 조심하세요. 그 정도 입천장 까질 정도는 아니에요 여러분. 있잖아 여러분, 이게 이게 있잖아, 입속에 들어가면은 뭔가 그냥 일반 술빵 같을 것만 같잖아요. 진짜 느낌이랑 맛이 틀려요. 정말 짱 맛있어. 짱. 안 드셔보신 분들은 몰라. 저 겉면에 약간 좀 식빵 느낌 나죠? 인정 인정. 비슷한 걸로 비유 좀요. 이런 식감이 있을까요? 식빵을 버터에 구우면 겉면이 바삭거리잖아요. 대신에 네. 식빵 속이 질기잖아요. 그쵸? 근데 이 친구는 어떠냐면 속이 촉촉하고 부드럽고 진짜 침대 엄청 부드러운 베개 밴 느낌이 그런 봉신봉신한데 그렇다고 싹 녹아 없어지지 않고요. 쫄깃쫄깃해요. 오늘 신기하네요. 네. 떡계의 혁명. 기성떡. 꼭 드셔보세요. 아마 이거는 엄마, 할머니, 할아버지, 아빠 다 좋아하실 거예요. 요렇게 구워가지고 네. 식어도 하나도 안 딱딱해요. 질기지가 않아요. 신기해요. 그것도 진짜 신기해요. 그 느낌 그대로 살아있어요. 역시 제이 오빠. 초코님이 웬만하면 우리 방송해야 되니까 이제 그거 먹어라 또 구워야 되니까 안 오실 텐데 달려오신 거 보면은 그만한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지막 언니 한입만 한입만 아 나 지금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지금 역시 맛있어. 역시 남의 떡이 더 맛있어 보이죠 여러분? 화났다. 어떤 일이 와? 지금 이렇게 채팅이 나오는데 제니 움직이시겠습니까? 지금 솔차님이 기름에 지금 물을 부었어요. 설마 이렇게 채팅이 나오는데 제니 움직이시겠어요 설마? 진심 화났는데? 빨리 삼켜야지. 남의 떡이 맛도 좋다. 크게. 자, 오늘 그 동해 기정떡을 그 버터에 구워서 네. 먹어보았는데요. 마니님은 어떠셨습니까? 아, 남의 떡이 더 맛있어 보일 만큼 뺏어 먹을 만큼 맛있는 떡이었습니다. 저희 어머니도 다시 오시고 말이죠. 네.
막상 그 저희 냉동고에 가지고 있은 지는 조금 됐어요. 사실 강릉 속초 다녀오면서 데리고 온 친구인데 네. 조금 됐는데 조금 잊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냉장고 정리를 하다가 또 아 맞다 우리 기장떡 있었지 빨리 먹어야 돼 이러면서 이제 오늘 딱 와서 먹었는데 아 이거 왜 진작 먹지 않았는지 너무 그쵸. 후회가 돼요. 그리고 저거밖에 없다는 사실이 또 너무 또 그래요. 저 진짜 또 먹고 싶어요. 와 역시나 요거 먹기 전까지 근래에 들어서 다른 기정떡도 먹어보았는데 진짜 저는 지금까지 먹어본 기정떡 중에 동해 기정떡이 너무 좋아요. 그냥 1등. 기본으로 나오는 그냥 기정떡을 있는 그대로 드시면 그것도 맛있는데요. 무가염 버터에 구워서 먹었더니 진짜 더더 맛있네, 더더 맛있네. 진짜 이거는 취향대로 드세요. 있는 그대로 딱 그대로 드실 분들은 그냥 드시고요. 조금 더 고소한 맛을 더 좀 더 해서 바삭한 식감과 더불어서 드시고 싶으신 분들은 버터에 구워 드시고요. 그래요. 이거는 호불호가 갈릴까요? 없을 것 같아요. 아 진짜 선물하기 진짜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중요한 거 가격도 뭐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다는 한 뭐 그 정도 되겠네요. 네. 아무튼 또 생각날 것 같아요. 네. 진짜 맛있어요. 잘 먹었습니다. 왜냐고요? 자극적이지 않아요. 진짜 자극적이잖아. 그래요. 와 이거 배만 안 부르면 진짜 계속 먹을 것 같아요. 그냥 앞에 있으면. 또 드세요. 잘 먹었습니다. 네, 저희는 다음 영상 찾아뵐게요.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안녕.